문장의 형식 중에서 금지형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금지형이라는 말 자체는 뭐죠?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문장 앞에 없을 무자,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말 무자, 두 번째 있는 게말 무자예요. 뭐뭐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있는 글자는 말물. 말물자는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장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글자도 말막. 뭐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비자는 아닐 비자인데 여기서는 없을 비.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욕속 하라. 딱 떨어지네요. 무욕속하고 무견소리라. 이런 말 있네요.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고 속자는 빠를 속자야. 빨리 하고자 하지 말고. 무견소리라. 소리, 작은 이익이죠. 작은 이익을 보지 말아라. 작은 이익만을 봄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계라. 다 논어에 나와 있는 얘긴데요. 무우불여기자 이럴 때 우자는 벗우자지만은 동사로 해석을 해서 친구를 삼다 이런 뜻이에요. 불여기자, 자기와 같지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라. 이왕이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노력을 하라. 다만 사람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숫자적으로 나누는 훌륭하고 부족함이 아니지요, 그죠? 저 사람의 단점이 사람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저 사람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보충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과 사귀어라. 그런 말이죠. 과즉물탄견이라. 잘못과 자예요. 잘못이 있으면 탄자는 꺼릴 탄자야. 꺼려하다, 싫어하다. 걔는 고칠 게자니까. 과즉물탄견이라. 잘못이 있을 때는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즉시 고쳐라. 그런 말이네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의인 막용하고 용인 물의하라. 이거 서경에 나와 있던 것 같은데요. 의인 막용. 의심할 의자요. 인자는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의심하려거든 막용하고 이렇게 막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런다겠죠? 그러니까 쓰지를 말고 내가 용인 무리하라. 사람을 썼으면 의심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할까 못할까 의심을 하려면 아예 쓰지를 말고 썼으면 그 사람을 믿어주라.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불환인지 불기지요. 환부지인년이라. 논어에 나와 있는 구절이네요. 불환인지 불기지. 이는 다른 사람들이고 기는 자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할때이 불자도 금지사로 쓰인 예문이라는 뜻이네요. 그죠? 환부지인년이라. 다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할 것을 걱정하라. 그 다음 거 보시면 기소불욕을 물시여인하라. 자기 기자고 여기 인자는 남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여기 물자가 금지사로 쓰인 거지요.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무도인지단 막설기지장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인데요. 무도인지당
여기 이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무설기지장이라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에 잘려온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장에는 의문형 문장이에요. 의문형은 뭘까요? 뭐뭐 했는가, 뭐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투의 문장이 의문형이지요. 예문을 보실까요? 의문문 중에서는 의문사가 쓰인 경우가 있고 의문사가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문문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보세요. 첫 번째는 의문대명사가 쓰인 거. 그건 누구수, 그죠? 누구수, 누구숙, 어찌하, 무엇하, 어느하 이렇게 안자도 편한 안자가 아니라 어찌안자로 쓰여요. 어찌안, 어디안, 어떻게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악할 악이 아니라 어찌오자예요. 자, 우리 예문을 볼까요? 수능위아 절화이래. 이거 이제 누구수라겠죠?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여기서 이럴 때 위자는 위할 위자네, 그지?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절화이래오. 꺾을 절자요. 꽃을 꺾어서 올 것인가. 이럴 때 숫자가 의문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군자 거인이면 오호 성명이리요. 군자가 인을 없애버리면, 인자한 마음을 없애버리면 어찌, 그죠? 어찌 오자로 쓰였네요. 어찌 성명, 군자라는 그 이름을, 명분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군자의 핵심은 어진 마음이다. 그런 말인가요? 그 다음엔 자위수오. 이것도 논어에 나오네요. 자자는 이런 데는 2인칭이에요. 자네는 또는 너는 또는 그대는, 그런 말이에요. 그대는 위수 누가 되는가, 누구인가. 야, 너 누구냐 그럴 때 자위수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객하호오. 객은 나그네지요? 손님이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말도 들 수 있고요. 객께서는, 객은 즉 손님께서는 하호, 무엇 하자네,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노오제오. 그 다음 보면 길로자죠.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오자가 의문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의문 부사로 쓰인 게 있어요. 아까는 의문 대명사로 쓰인 건데 여기 부사를 보시면 이게 이제 어찌하, 하이는 어떻게, 하여는 어떻게, 또는 여하, 또는 내하, 다, 왜,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하이, 부이, 상, 어, 오. 이게 황의정승에 대한 이야기네요. 하이, 무엇 때문에, 부이, 상, 어. 붓자는 이렇게 붙일 붓자예요. 귀에다가 붙이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검은소, 누렁소 이야기인가요? 당, 내, 공, 하. 당, 내, 공, 하라는 말은 내, 하 이 말이에요. 내, 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 내, 공, 하. 이거는 이제 그 공무도하가라는 글이 나온 글 같은데, 그 죽지 말라고 따라갔는데 강에 가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당한 나는 저 공을, 저분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저분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문장이네요. 2번을 보시면 의문종결사가 쓰인 의문문이에요. 의문종결사는 문장 끝에 묻는 말 대신하는 한자들이 쓰였다는 거죠. 이거 호자, 그 다음에 어조사 제자, 여자. 여자는 대개 앞에처럼 이렇게 참여할 여자로 써놓지만 실제는 뒤에 하품 흠이 있는 글자로 쓰여야 됩니다. 이자는
그런가 여자예요. 그 다음에 저, 저자도 여러분 할 때 쓰는 여러 제자하고 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문장 끝에 올 때는 저라고 읽어요. 어조사를 쓸 때는 보세요. 자, 예문을 보시면 자, 비, 삼, 여, 대부, 여, 아 토는 아라는 토를 달아요. 자자는 자네 자자요. 당신은 삼녀 대부가 아니십니까? 구론의 어부사라는 글에 나오는 글이네요. 이양 역지라 하니 유저이까. 이건 맹자의 곡숙작에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이게 소를 잡으러 가는 모습. 소를 죽는, 소를 잡으러 끌고 가는데 소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때 임금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양으로 바꿔라. 저 소는 나 살려주고 양을 잡아라 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때 쓴 예문이에요. 양으로서 그것을 바꾸라고 했다고 하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말에 썼다온 말이에요. 하, 공호. 그리고 또, 이게 하자는 어찌 함께 할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반어형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반어형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 하면 될까? 응?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엇이 어떠하겠는가? 어찌 뭐뭐뭐 하겠는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말하지만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을 반어형이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반어형에는 부사가 있는데 어찌기. 그러면 우리말로 어떻게 되죠? 어찌 뭐뭐 하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찌하. 여기 세 번째 있는 글자는 어찌언. 네 번째 있는 글자는 어찌안자예요. 등이 어조사 호자와 어조사 제자와 어조사 야자 등에 호응된다는 건 뭐예요? 맨 앞에는 어찌기, 끝에는 뒤에는 호, 이렇게 앞뒤 문장에 쓰인다는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이첫 번째 반어 부사가 쓰인 경우, 어찌기, 어찌안, 어찌녕, 그 다음에 어찌언, 어찌호, 이거 오랑캐 호자인데 어찌호자로 읽어요. 그 다음에 어찌해예요. 어찌해, 어찌하, 이렇게. 예문 보시면, 기, 가, 시, 기, 이, 비인 일이요. 어찌 기자요. 어찌 시기 비인. 자기는 옳고 오를시 자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될 수 있겠는가. 어찌 꼭 자기만 옳겠는가. 그런 말이겠죠. 두 번째는 자, 비, 어면, 안지, 어지락 일이요. 당신이, 그죠? 자네가 물고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수 있겠는가? 상대편의 입장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독서의 기택지호와 글을 읽는데, 책을 읽는데, 어찌 땅을 가려서 읽겠는가? 내가 화장실에 앉아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고, 방에 앉아서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밖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어찌 꼭 공부해야 된다는 이 책상만을 고집하겠는가? 그런 말도 있겠네요. 언득호자.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어떻게 호자, 호랑이 자식을 얻겠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예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 보시면 이 반어 종결사가 쓰인 경우를 보세요. 끝에 호자, 제자, 야자가 붙었는데 끝에 쓴이 야자는 어조사 야자예요. 그래서 그런가 야 이렇게 돼요. 뭐뭐 한가 이렇게 쓸때 야자를 써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감, 불, 종, 장군지, 령호와. 감자는 감이라는 뜻인데
끝에 호자가 붙어서 이런 데는 감히라고 일단 직역을 해볼까요? 감히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문장을 좀 더 멋있게 해서 그런다면 어찌 감히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인 예문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불인자는 가여 언제야? 어질지 못한 사람과 가히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랑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네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하불위호와, 이럴 때는 불위호, 효를 하지 않는다. 앞에 하자가 붙으니까 어찌 효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네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불역열호아, 이것도 이제 논어의 말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구절이죠.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밑에 그 별표를 잠깐 보시면 반어형은 겉보기에는 의문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의문형과 혼동하기 쉽지만 반어형은 답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어찌 하겠는가? 그 다음엔 생각을 해봐라, 그런 말이죠. 반어사와 종결사의 호응으로 쓰인 예문을 한번 볼게요. 기능 동낙제야. 여기 기자와 끝에 제자가 쓰인 것이 호응 관계예요. 호응은 여기 시작하고 끝에 마무리를 지어지는 그런 문장 한자가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어찌 능히 혼자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함께 즐겨야지. 그런 말이에요. 맹자의 여민 동락에 나오는 얘기네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왕후 장상 영유 종호와, 이때는 왕은 군주, 왕이고 후는 제후고 장은 장수고 장군이고 상은 재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 사람은 왕, 이 사람은 제후, 이 사람은 장군, 이 사람은 정승, 이렇게 어찌 영자네요. 어찌 끝에 있는 호자도 어찌 호자죠. 어찌 종은 종자야. 어찌 종자가 있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노력을 하면 나중에 장군도 될 수 있고 재상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그죠? 덕을 쌓아 나가다 보면 지금 시대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응? 태어나면서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연작 토를 달면 연작이 이렇게 되겠네요. 연작이 안지 홍국지 지제야. 연작, 연자는 제비 연자고 작자는 참새 작자예요. 제비와 참새 같은 그런 작은 새들이 어찌 앉아 이런데 어떻게 홍곡, 홍자는 큰 기러기 홍자고 곡자도 곤이 곡자니까 그 거대한 크고 큰 기러기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말 뜻은 소인이 군자의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예문이 되겠어요.